그러면요. 네, 시상식까진 볼게요. 시상식까진 보고 오늘 방송 마무리 할게요. 근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선수 영입이 오랫동안 없었던 거는 그거는 이제 구단 사정이겠죠. 살라의 결승골과 함께 살라의 결승골과 함께 오리기의 이 결정타는 결정타는 어쩔 수 없네요. 그래, 니들 오늘 실컷 뛰어라. 그치, 실컷 뛰어라. 우승했다는데 뭐 아휴 인스타 사진이나 하나 올리고 자야지. 인스타 올리고 있고요. 뭐 빨리 시상식 하라 그래, 씨. 빨리 자게. 진짜 8강전에서는 손흥민 선수, 4강전에서는 루카스 모우라. 아이고, 울어. 모우라 우는 거 봐.
빨리 시상식 하라 그래요. 그거나 보고 자기. 아, 뭐라 울어. 아, 뭐라 엄청 울어. 그쵸. 선발 투입하고 싶었을 거야, 뭐라도. 뭐, 일단 토트넘은 다음 시즌에 챔스 또 나갈 수 있잖아요. 토트넘은 다음 시즌에 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시즌에 또 나갈 수 있으니까. 예. 그래, 또할수 있어요, 다음 시즌에. 여기까지 올라왔는 것도. 진짜 그, 바르샤한테 그렇게 뒤집기 승했던 거, 그것도, 그게 사실 진짜 역대급 경기였어. 그게 진짜 역대급 경기였죠. 근데 리버풀도 사실 오늘 그 오리기가 결정타 넣은 거 말고는 뭐 그렇게 오늘 뭐 압도적으로 뭐 경기를 잘하진 못했잖아요? 아, 감스트님 방금 방송 켰네? 리카님 방제 뭔줄 알아요? 그 무과금인데 이 정도 했음 잘한 거지 뭐. 방제가 무과금인데 이 정도 했음 잘한 거지 뭐 이거고요. 그 뭐냐 화면 자막에는요. 그래도 난 스페인은 안 갔다. 강제를 보세요. 이제 시상식 하고요. 네, 토트넘 선수들 그래도 메달 받잖아요? 네, 맞아요. 심판들 기념 메달 받아요. 심판도 결승전 심판을 받다는 거는 되게 영광이거든요. 자, 이제 토트넘 선수들, 그래도 리버풀 선수들 박수 받으면서 들어오네요. 그래, 결승까지 잘 올라왔어. 해리케인 좀 표정 좀 펴. 준우승 메달인데 그래도.
루카스 모라 받았고요. 진짜 준결승에서 진짜 역대급 경기했잖아요, 이번에. 사실 그래서 준우승을 한 팀보다 3위를 한 팀이 조금 더 행복하대요. 3위를 한 팀이 조금 더 행복한 이유가 그 3, 4위 결정전 마지막에 이기잖아요, 월드컵에서. 그래서 3위 팀이 이 팀보다 조금 더 마지막에 행복하대요. 아직 뒷줄에 있어요,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 운다. 손흥민 선수가 제일 마지막으로 받았어요. 손흥민 선수 울어요. 자, 클럽이 드디어 이제 콩라인에 탈출했어요. 드디어 콩라인 탈출했고, 만에 비기어있다 미리 뽀뽀하는 거 봤지. 야, 비기어는 주장이 들어올려야지. 주장이 올려야죠. 그쵸? 다 트로피 줘야죠. 부상 선수들도 다 받아야죠. 올 시즌 뛰었으니까. 그거요? 그 내가 알고 지낸다는 그 리버풀 팬형 있잖아. 하지만 그 형이 지금 이 순간에 엄청나게 떠들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오늘 그 형한테 카톡을 안할 거예요. 아주 그냥 막 올리네. 아휴. 그 형한테 오늘 카톡 안 하고 자야지, 그냥. 그냥 잘 거야. 세레모니 하는 거 봐라. 이제 다들 한 번씩 들겠지, 뭐. 리버풀 우승했고요. 네. 그러면, 네. 자, 입중계는 이제 아마 여기서 끝낼게요. 입중계는 여기서 끝내고, 입중계는 여기서 끝낼 거고,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그 몇몇 사람들한테 한마디씩 할게요. 일단 위겐 클럽 감독한테, 네, 클럽 감독님 드디어 콜라인 탈출한 거 축하드리고요. 네, 뭐 저는 토트넘 관점에서 중계를 하긴 했는데, 네, 일단은 뭐 콩라인 탈출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제 모하메드 살라, 작년에 이제 살라 선수도 작년에 이제 어깨 다쳐가지고 그때 이제 경기 전반에 교체가 돼가지고 그때 마음고생 엄청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파가 그때 월드컵까지 갔던 걸 저도 중계를 하면서 봤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 우승 달성했던 거 살라 선수도 축하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결정타를 날렸던 그 오리기 선수, 참그 어떻게 그 빈틈에 잘 꽂아넣는지 대단했어요 그 슛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체티노 감독한테도 한마디 할게요. 네, 포체티노 감독님도 일단은 8강전에서 맨시티를 그렇게 꺾었고, 준결승에서 바르셀로나에서 보여줬던 그 대역전극, 그 대역전극은 사실 그게 제일 역대급 경기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그게 제일 역대급이지. 이번 챔스 시즌에서 가장 최고의 경기는 그 준결승 2차전을 보고 싶어요. 나도 진짜 그냥 보다가 어우. 네, 그랬고요. 어쨌든 그래도 토트넘 핫스퍼 이번에 역대 최초로 챔스 준결승 그 준우승 올라왔잖아요. 역대 최초의 준우승 했으니까 준우승까지 수고 많았고, 축하 결승 올라오느라 수고 많았고 준우승 축하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도 한마디 해야지. 손흥민 선수도, 네, 박지성 해설위원에 이어서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이제 챔스 결승까지 이제 뛰었던 선수인데, 네, 풀타임 떴는데 많이 아쉬울 거예요. 직접 슛도 한번 날렸고 막 울던데, 네, 손흥민 선수 월드컵 본선에서 그리고 아시안컵에서 그때 계속 그 아쉬웠던 그 모습들 보면요, 그래도 이번 2018, 2019 시즌 때 아시안 게임 금메달 하나 얻었었죠. 그게 이번 시즌의 성과였던 것 같고, 이제 이번 시즌에 이제 EPL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그 퇴장을 당하면서 좀 아쉽게 끝났었는데, 이번에 챔스 그래도 준우승까지 올라갔고 결승까지 올라가느라 이제 수고 많았었고요. 예, 이번에 이제 준우승, 아쉽겠지만 그래도 준우승 메달 받은 거 축하하고요. 사실 이제 토트넘 선수단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나와서 이제 메달 받을 때 솔직히 그때 막 우는 거 보고 마음 아팠어요. 마음 아팠고, 이제 손흥민 선수는 이제 챔스 이번 결승 끝나면요, 이제 한국 들어올 거잖아요,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가 이번 여름에 잠깐 한국에 들어와요. 이번 여름에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는 이제 지난번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의 그 금메달을 획득했던 거, 이제 예술체육요원 복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이번 여름에 4주 훈련 받으러 한국 오거든요. 케인은 아무래도 이제 부상에서 몸만 괜찮았지 아직 경기 감각이 다 올라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리버풀 쪽도 그 피르미노가 좀 일찍 바뀌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경우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어쨌든 손흥민 선수 이번 한 시즌 수고 많았고, 네, 챔스 준우승 축하하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이번에 여름에 한국 들어오면, 이번 여름 엄청 더울 텐데, 7월에 입소하죠? 7월에 4주 훈련,
건강하게 잘 소화하고 다음 시즌에 또 멋진 모습. 그리고 챔스 다음 시즌에 또 나갈 수 있으니까 다음 시즌에 못다했던 그 한, 꼭 우승으로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보느라 다들 고생했고요. 저도 여기서 방송 끌게요. 자, 아침이 됐지만 여러분 잘 자요. 나도 잘 거예요. 아, 그래도 나는 스페인이나 한강 안 가서 충격은 덜하네. 네, 잘게요.